여기예요? 왜? 폐물 탈탈 털어 마련한 집이야. 밥이나 먹자. 진작부터 내 노후 걱정이 되더라니. 난 이 집 좋은데. 마음에 들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게요. 그러게. 뭐이? 우리 벌이야? 벌이다니요. 세자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 이 장인이 언제부터 왕족들 편을 드네? 편 드는 게 아니라 그 일단 만져보시오. 어? 형님, 조선 조정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설사 강을 건넌다 해도 다시 청나라로 끌려오게 됩니다. 나랑 같이 일단 조선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차후에 세자께서 허락을 받으시면 그때 내가 책임지고 다른 포로들도 다 데리고 오리다. 나도 여기 남는다. 성님. 생각해보라오. 멀쩡한 사람도 납치해서 포로라고 우기는데 그 세자도 떠난 바닥에 심양이 남은 조선 사람들이 무사할 썩 싶네? 도망한 포로라고 우기면서 끌고 가면 무슨 수로 막네? 도로 대패서 기살리고 발죽 깎이고 죽어버려. 그러면 내가 남겠습니다. 그러니 성님은 그걸 아니리. 네가 가서 세자께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돼. 내가 여기 남아서 포로들은 잘 데리고 있을 테니끼니 네가 조선에 가서 세자한테 약속을 받아오라고. 네 설마니 날 버리니 안 갔지? 전화를 배웁니다. 넌 남기로 한 거지? 가겠다고. 그 여자는 이미 남편에게 갔어. 예. 저 역시 소방 있는 여인 곁에서 얼쩡거리며 번거롭게 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해서 원하시면 제가 전하 곁에 있겠습니다. 대신 정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 건 어찌 알았는가? 나리께서 조선에 돌아오신 것은 알고 계시죠? 만나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리를 만나길 원해? 전 싫지요. 하지만 나리께서 마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해서 말인데 그 전에 마님이 먼저 나리를 만나보십시오. 싫네.
이런 곳에서 지내는 걸 보이고 싶진 않으시겠죠? 나리께서 마님 처지를 알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먼저 만나세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나리께서 완전히 단념합니다. 약반 여자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 어? 종종인데? 종종아! 그자! 뭐 하십니까? 나리는 그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황녀가 하도 극성이라 조선에 오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조만간 청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엔 잠시 고향에 들리고 싶어서 돌아왔소. 몰랐는데 내게도 고향이 있더군. 아이, 괜찮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내 가마꾼을 불러서. 아이 참, 걷고 싶어서 나왔다니까요. 게다가 콩시루떡이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응? 콩시루떡? 예. 집에선 아무리 만들어도 밖에서 파는 맛이 안 나서. 종종이 얘는 떡 사러 가서 왜 이렇게 하나? 종종이 어디 간 거? 얘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시오. 내 구잠이랑 종종이를 좀 찾아보리다. 예? 아, 종종아! 나리! 종종아! 아, 나 구잠이 이놈 어디서 종종이라 곰이라도 먹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 아, 오는 길에 웬 할매가 떡을 팔던데 좀 뭐 하나 들어보시든가. 이 맛입니다. 치킨도 같지. 시원합니다. 나리도 좀 드셔보셔요. 아, 난 됐어. 우리 다 드시오. 그렇지, 여기다 놓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뭐? 진짜. 별로. 야. 어? 너네도. 어? 일로 와. 어? 아! 뭐? 같이. 이혼을 당했다고. 그러지 마요. 보세요. 많이 묻고 있잖아요. 지금 성님이 나서면 울고 싶어집니다.
마지막 부탁이라 하셔서 왔지만 다시는. 고맙소. 이미 시작했으니 어서 들어갑시다. 두 손에 고개를 묶고 기다리오 나 그때 그 길 위로 시키를 대니만 흔들려도 해적이는 달빛에도 떠오르는 그림 모습 이제 예전에 부인이 량음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했었지. 해서 아무래도 그대를 사랑하는 언제까지 날 속을 셈이요? 언제까지 날 속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리도 어리석습니다.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부인. 저는 저대로 잘 삽니다. 그러니 불쌍해하지도 가여워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는 못해. 그리게 해주세요. 심양에서 전 날이 뜻대로 떠나드렸지요. 이제 날이 차례입니다. 못 본 척 해주세요. 난 이제 조만간 의주로 간다. 가서 큰 형님 모시고 와야지. 그럼 이제 우리 전처럼 의주해서 그리고는 청나라로 넘어가서 황녀와의 일을 마무리 짓고 올 거야. 황녀랑 무슨 약속을 했어? 무슨 말을 했길래 황녀가 심양의 포로들을 맡아주고 또 너를 순순히 보내줬냔 말이야. 내가 황녀 곁으로 가겠다고 했지.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그땐 유씨 부인이 이혼한 건 몰랐거든. 그래서? 아직도 난 모르겠어.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르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조카입니다. 가난한 길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그 무엇이든 난 길체면 돼.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날 밀어내도 난 여기. 당신이 내게 실증내도 난 여기 있겠어.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알게 됐지. 난 단 한 번도 그대 아닌 다른 사람 원한 적 없었다는 거.